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이밍 마우스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품명은 펄사라는 브랜드의 신규 런칭 제품인 엑스라이트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먼저 펄사라는 브랜드를 소개하자면 해외 먼저 런칭을 한 후에 국내에 런칭하는 신규 게이밍 기어 브랜드입니다. 중국 OEM이 아닌 국내 자체 설계와 디자인과 제조 및 생산하는 국내 브랜드인 것이죠. 이번 런칭을 시장으로 다양한 게이밍 기어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브랜드 파이팅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제품이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간단 개봉기 보시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개봉기 Let's go! 자, 이 제품은 가로 66mm, 세로 122.6mm, 높이 42mm의 크기를 지니며 무엇보다도 48g이라는 엄청 가벼운 특징을 가진 제품이죠. 이 제품은 현재 유선 버전 중에 블랙 단일 색상으로 런칭한 제품입니다. 게이밍 마우스답게 유행하는 타공망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오른손 비대칭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면은 완전히 개방된 구조로서 타공망에서 불편할 수 있는 먼지가 끼는 현상을 이렇게 불어서 밑으로 빠지게끔 설계된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될 듯합니다. 이 제품의 크기는 제 손으로 먼저 비교하자면 일반 표준 풀베어 키보드에서 F10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손에 마치 맞춤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기와 착 감기는 그립감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저는 원래 비대칭형 규조의 오른손잡이 형태의 팜 그립과 클로 그립을 변형해서 쓰는 마우스 그립법을 사용하는데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약간 클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48g의 무게는 거부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 제품은 최대 2천만 번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지닌 옴론 기계식 스위치를 탑재했으며 키압은 옴론 20m로 보이며 마우스의 버튼 수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DPI 버튼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 뒷면에 USB에 직접 연결하시고 설치하셔야 오류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IPS의 속도, 50g의 가속, 2만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DPI 1000Hz의 1ms의 폴링 속도를 지원하며 픽사트의 최신 플래그십인 광학 센서인 PAW3370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게이밍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압과 센서도 중요한 게이밍 마우스의 부분이지만 그립감이 맞지 않으면 그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편함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 손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손 잡이용 기본 키보드의 F10 사이즈로 보입니다.
마우스의 뒷부분은 약간 경사진 형태로 손바닥의 뒷부분을 걸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42mm의 적당한 높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이 F10 사이즈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이 마우스 등에 닿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손에 땀을 유발하는 형태는 아닌 듯 보입니다. 비대칭형이라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할 만큼의 그립감을 가집니다. 출시가 되면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지만 제가 여러가지 마우스를 그립해본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의 그립감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립법은 팜 그림 그립법과 클로 그립 그리고 커스텀 그립 이렇게 변형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팜 그림 같은 경우는 FPS 게임을 할 때 주로 그립하는 그립법이고요. 클로 그립이나 커스텀 그립은 편집할 때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핑할 때 사용하는 그립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의 그립 형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팜 그림이든 클로 그립이든 커스텀 그립이든 다양한 형태의 마우스의 그립법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형태로 무난하면서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마우스의 그립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것은 이 제품의 무게가 그 한몫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 제품은 가장 큰 특징이 가벼운 형태의 유선 마우스다. 그리고 추후 여러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검은색 단위로 론칭한 필사의 국내 첫 론칭 제품입니다.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컨셉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제품을 좀 잘 만들어서 소량으로 판매하면서 매니아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가진 기업으로 보이니까 잘 만들어진 형태로 희소성의 가치를 두거나 아니면 하이엔드급의 그 퀄리티를 유지한다 그러면 충분히 국내 게이밍 기업 시장에서 하나의 위치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5만원도 안 되는 이 제품에서 구성품이 아주 상당히 유저를 위해서 신경 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일단 마우스 본체의 기본으로 마우스 바닥의 미끄럼 방지하는 피트를 여분으로 제공하며 특허받은 아주 심플하면서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아주 독특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작지만 아주 큰 기능을 발휘하는 마이크로 번지를 제공합니다. 결합하는 방식도 아주 간단하며 모니터나 모니터 암 아니면 기타 책상 같은 곳에 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기호에 맞게끔 충분히 좋은 마우스 번지대의 역할을 하는 이 펄사만의 특허 상품이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뭐 따로 팔게 되면 만약에 아주 많이 팔리겠지만 워낙 심플하고 워낙 간소한 제품이라 뭐 가격을 측정하는 게 좀 어려 보입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번지는 파라코드 케이블을 이용해서 만드는 형태라고 해서 이 펄사라는 브랜드를 좀 알리기 위한 수단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립 테이프를 또 제공해서 가벼운 마우스만이 가지는 그립에서 약간의 미끄러짐이 존재하는 부분을 또 감안하기 위해서 그립 테이프를 제공합니다. 야, 저는 이 그립 테이프를 주는 5만원짜리 이하의 제품은 저는 전 세계 어느 제품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제보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화이트 버전도 아마 나올 것 같고 무선 버전 뭐 다양한 버전이 천천히 아마 출시될 예정이지만 이 그립 테이프 같은 경우는 화이트 제품에 이렇게 뭔가 번영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보다 좋은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감성적인 기능이 우수해 보이는 제품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꼼꼼한 구성품 이 부분은 유저를 한 번 더 신경 쓴 느낌 뭐 이런 조그만한 배려, 이런 배려가 고객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한 하나의 배려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 이런 전략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품은 런칭 특가로 5만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과 마감, 구성품 충분히 아주 높은 성능의 가성비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DPI 조절 버튼이 없어서 DPI 조절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만 조절한다는 한 가지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죠. 또 이 제품이 번지까지 사용하면서 며칠을 사용해 보니까
무거운 마우스만을 사용하던 저에게는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고 편집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나 서핑을 할 때도 상당히 가벼운 마우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한 번 더 알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차기 버전으로 플러스 버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옴론 스위치의 키압이 조금 낮은 10mm의 옴론 스위치를 탑재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탄생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말씀드리면서 펄사의 국내 첫 론칭 제품인 엑스라이트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